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의 규모가 작년이었던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지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시장 규모가 의료기기 시장이 91억 달러였지만 24년 내년에는 두 배 가까이 성장해서 178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부분 과거에는 피부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 40, 50대 농장년층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것들을 생각했었지만 최근의 트렌드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예방의 차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레이저 시술을 필수품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로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욕구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욕구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고주파와 초음파 장비들에 대한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면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미용 의료기기의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원택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 미용 의료기기인 올리조 제품이 주 메인 판매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올리조의 판매 상황을 본다라면은 국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도에 127대, 2021년도에 340대로였던 것이 작년 초에 343였던 것이 올해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700대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작년 8월 달에 판매 허가를 받은 대만 지역에서는 6개월 만에 100대가 판매되면서 한국과 비슷한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2022년도에 빠르게 장비를 판매했다라면은 올해는 소모품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대만 지역에서만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올해부터는 미국 시장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에 관련해서 어떤 파트너사와 함께 유통망을 뚫어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큰 폭의 퀀텀 점프가 2023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지금 2022년도에 장비를 판매한 이후에 올해는 장비를 판매했던 곳의 소모품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660억 원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잡히면서 120% 정도 성장이 될 것이고 소모품은 장비 대비 약 30% 정도 영업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마진율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배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 2023년, 24년대까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택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점, 그리고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